안녕하세요. 라르고 팩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스톤 김현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SNS 마케팅 배웠잖아요. 여러분 팔로우 잘 모으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영상은 자사물 시리즈 구축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사실 그 유료 광고인데 유료 광고가 저는 그냥 무조건 돈을 아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상품이 안드로메다 간 적 있었잖아요. 그때 아무리 뭘 해도 앞으로 앞페이지로 못 오는데 저를 살려준 게 바로 돈을 쓰는 유료 광고였어요. 그래서 유료 광고도 적절히 사용만 하면 내 사업을 살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마지막 시간 우리 한번 어떻게 유료 광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현지 대표님 혹시 이거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인스타 굉장히 팔로워 많으셨잖아요. 네. 몇만 명이 됐었는데 그 계정이 캔디스톤 계정이 폭파됐었어요. 그 경험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얼마 안 된 얘기인데 네. 한 4만 넘어 썼을 거예요. 저희가 인스타 팔로워가 근데 네. 이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갑자기 계정이 정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자식처럼 아끼는 계정이었는데 그러니까 4만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멘붕이 되게 강하게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광고비 별로 안 썼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마음을 좀 바꿔먹기 시작한 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다 해야 되는구나. 여기에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니까 사실 사업이라는 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다행히 이제 저희 워낙 기존 고객층이 계셔서 이제 뭐 세 달 만에 바로 1만을 찍기는 했지만 세 달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가셨는데 세 달 만에 1만을 찍었어요? 네, 사실 와. 그런 계획 안에 계기 쉽지 않죠. 그래도 이거 정말 멘탈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4만 계정 폭파됐으면 이거 멘탈 잡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 대표님 어떻게 이거 를 극복하고 세 달 만에 많이요? 정말 대단한데요? 와 역시 네. 사업하려면 멘탈이 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와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인스타 한 계정에만 다 이제 너무 의존하지 않고 어쨌든 온라인 사업을 하시려면 광고가 어느 정도는 필수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광고도 더 지출도 비용도 늘리고 네. 다른 인스타도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마음을 잡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 온라인 광고의 장점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온라인 광고는 비용이 저렴한 편이죠. 내가 예산을 잡고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사실 뭐 신문 광고, 뭐 텔레비 광고 이런 거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저쪽에서 제시하는 게 값이지만 네. 온라인 광고는 내가 뭐 하루에 5만 원만 쓸 거야 이렇게 걸어놓고 그 안에서만 집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용의 부담이 적고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광고의 경우 이제 내가 광고하고 싶은 대상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네일이나 뭐 네일에 관심이 있는 20대, 40대 여성 그분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선택적으로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광고에 대한 피드백이 되게 명확한 편이에요. 피드백이요? 네. 그 온라인 상에 그 어떤 식으로 유입을 했고 이 사람이 내 광고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고 뭐 구매를 했다든지 이탈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제 내 광고에 대한 평가를 본인이 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온라인 유료 광고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나요? 종류는 엄청 다양하지만 초보자들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광고로 크게 네이버 쇼핑 광고 나 뭐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이제 SNS 광고라고 하죠. 네. 그렇게 두 가지를 먼저 이제 시도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차이점이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네이버 광고는 이제 클릭을 하면 비용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노출되는 거는 단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네. 비용은 빠져나가지 않지만 이제 고객이 그걸 타고 들어갔을 때는 비용이 네. 빠져나가죠. 그리고 SNS 광고는 대부분 노출당 비용이 빠져나가요. 노출당이면은 누군가가 본 거예요. 네, 보면 그 비용이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거가 더 끌리세요? 일단은 저희는 좀 약간 직관적인 상품이라 비주얼적인 상품이라 노출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타고 들어오는 것보다. 효율적으로는 네. 클릭해서 빠져나가는 광고가 훨씬 비용적으로도 좀 절약이 되고 또 초보자들이 하시기엔 더 좋아요. 광고 방식이나 플랫폼 자체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가 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더
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버 광고를 먼저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파워링크가 있고 쇼핑 광고가 있잖아요. 네네. 파워링크보다는 요즘은 쇼핑 광고가 더 많이 네. 활용하는 네네. 추세라서 네네. 이제 자사몰을 통해서 쇼핑 광고를 하시려면 네이버 쇼핑 파트너 센터에 가입을 하셔서 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과정이 네. 한 차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 인스타 광고 진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 네. 인스타 어플 내에서 직접 결제하고 직접 세팅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인스타랑 페이스북이 같은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자세하게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요? 이제 처음에 저도 네. 그렇게 했고 막 이제 광고에 대한 이제 감을 익히시려면 인스타 어플 내에서 네. 이제 그게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그 비즈니스 계정만 할 수 있는. 그쵸. 비즈니스 계정 먼저 네. 하셔야 되죠. 처음에는 그렇게 몇 개 해보시다가 네.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하시는 게 훨씬 네. 피드백이나 이런 거는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세팅도 뭐 타겟팅이나 이런 거 네, 세팅도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인스타에서는 안 되는 광고 기능이 광고 관리자에서는 되는 기능들이 또 조금 있어요. 복잡한 광고들. 그런 거는 나중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그럼 요거 관련해서도 네. 혹시나 여쭤보는데 네. 카페24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아, 네. 저도 몰랐어요. 네. 제가 또 몰랐는데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얼마 전에 네. 카페24 마케팅 센터 분이 저희 사무실에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카페24 직원분이요? 네, 실제 그래서, 직원이요? 네. 네, 진짜 본사 직원이. 그래서 제가 밖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직원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카페24에서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람 카페24 맞냐? 그러니까 저한테도 의심됐을 것 같은데. 다른 업체인데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대요. 네. 그래서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로 하면 워낙 이제 사람들이 다 매몰차게 거절하니까 그쵸. 그냥 왔다고 하시고. 네이버 직원들이 그렇게 전화해요. 네이버 직원 전화하는 적 없는데 광고대행사에서 네이버라고 하면서 너무 많아서 네,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전화 안 하고 그냥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 알았는데 카페24에서 하는 호스팅 센터와 별개로 네. 마케팅 센터라는 뭐 부서가 있어서 이제 거기서 국내 광고도 대행을 하고 네. 뭐 해외 광고도 해주시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 광고는 또 네. 무료래요. 그래서 무료요? 네, 저도 네. 사실 제가 직접 파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는데 요즘 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맡겨야 되겠다. 근데 카페 24 대행사라고 하니까 네. 좀 믿음이 가가지고 본사 직원들이 해주시는 본사에서 네. 네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네, 그럼 이제 PC로 가서 네이버 광고 관리자,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실까요? 네네. 네이버 광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만 네.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광고 치고 들어가셔서, 뭐, 처음에는 이제 가입을 하셔야 돼요. 네. 가입했다 치고, 광고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이제 캠페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캠페인 안에 광고 그룹이 있고 또 실제 광고가 있고 그래서 내 목적이나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있고 쇼핑 검색을 보여드릴게요. 광고를 일단 만들기를 누르고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파워링크 쇼핑 검색 뭐 컨텐츠는 블로그나 밑에 붙는 거 뭐 브랜드 검색은 내 브랜드가 있을 때 그런 거 하시면 되죠. 쇼핑 검색을 하고 뭐 베스트 목적이나 이런 광고에 이용하려는 상품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베스트 상품 전환 구매 전환 예산을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5만원 10만원도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일일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 그러니까 뭐 너무 10만원도 부담되시는 분들은 2-3만원 하셔도 되고 고급 옵션은 이제 이건 언제까지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시즌이 있잖아요. 명확히 뭐 카네이션 케이크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5월 15일 지나가면 주문이 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하시면 되고 캠페인 다음에 작은 단위가 광고 그룹이에요. 그룹 유형은 여기 설명 보시면 되는데 쇼핑몰 상품명 하시면 되고 저희 기준으로 하면 네일 파츠 이렇게 할까요? 카테고리로 쇼핑몰에 지금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면 홈페이지 자사몰도 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건 할게요. 네. 기본 입찰가는 이제 미리 좀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셨을 때
그 키워드마다 대충 포진해 있는 단가들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카테고리별로 막 성형외과 이런 데는 막만 원, 2만 원막 이러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상품의 단가 자체가 낮다 보니까 뭐 네.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되게 싸게 하고. 그리고 하루 예산은 이제 아까는 캠페인에서의 하루 예산이고 얘는 또이 안에서 이 그룹이 캠페인 안에 그룹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별 하루 예산은 뭐 캠페인은 하루에 10만 원 하겠지만 얘는 3만 원만 쓸 거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급 옵션은 이제 노출 매체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하나씩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좀 직관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콘텐츠 매체라고 하면 이제 블로그 중간에 들어간다던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건 빼는 편이에요.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가 노출되기 원하는 시간 요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고객들이 네일샵 원장님들이 많으시고 주말에 바쁘시죠. 그러니까 주말에 볼 일이 잘 없어요. 구매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주말은 좀 빼요. 이렇게 클릭하면 이 시간에 빠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모바일이 더 중요해 그럼 모바일에 조금 더 비중 주실 수 있고 이게 뭐 연령대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대해서 이제 나는 그냥 50대는 빼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성별 선택할 수 있네요. 여성만 100% 확실한 여성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상품을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등록되는 상품. 저희 샵에 응,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추가가 여기 두개 됐잖아요. 그럼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등록이 된 거고 소재 검토를 먼저 여기서 AI가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가품이라든지 이런 뭐 성인용 그런 거 있잖아요. 폭력적인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이런 거를 좀 걸러내는 작업을 한 많이 오래는 안 걸리고 한뭐몇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전환이 돼요. 확인이 되냐. 핑 광고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제 입찰가를 얼마로 할 거냐, 또 내가 하루에 돈을 얼마를 투자할 거냐. 그리고 여기 보면 품질 지수라고 있잖아요. 여기 높을수록 이제 노출도가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좋은 광고라고 얘네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이 상품을 사람들이 클릭을 몇 프로 했는지 클릭을 한 다음에 전환율이라는 거는 구매했다는 거거든요. 클릭을 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구매 전환을 했는지, 그래서 이 광고의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나오는데, 이거가 뭐 일률적으로 뭐몇 프로가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업종마다 뭐 상품마다 다를 수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시고 비교를 자기 상품 내에서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 광고는 여기까지고, 페이스북 광고가 조금 더 어려워요.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가 있고요. 글로 들어가셔야 되고 이제 페이지를 만드셨고 광고를 할수 있는 상태까지 만드신다는 과정 하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광고 캠페인이 있고 이제 더큰 개념이죠. 그다음에 광고 세트가 있고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데요? 처음 만든다고 치고 캠페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광고하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쇼핑 광고 같은 경우는 쇼핑이라는 명확한 그 목표가 있는 동일한 목표가 있는 거고 좀 나는 그냥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를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전환으로 전환, 그냥 구매. 그리고 그러면 캠페인이 생기고 이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까처럼 해볼까요? 세트 상품 구매 전환 이렇게 하고 그냥 그큰 틀만 정하시면 되고 광고 세트에서는 어디에 광고를 할 거냐 어디에 얼마를 투자해서 광고를 할 거냐 저는 사실 페이스북 광고다 보니까 페이스북에 여기서 할수 있는 게 페이스북에 더 광고할 수 있고 인스타에도 광고할 수 있고 그걸 굳이 선택을 안 하면 모든 매체에 다 광고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페이스북 광고는 하기 싫어. 그러면은 이제 자동 노출을 하지 마시고 수동 노출을 해서 다 이걸 빼는 거예요. 그럼 난 인스타만 할 건데 인스타그램에서도 스토리 하기 싫어. 스토리도 계속 넘기다 보면 광고 나오거든요.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하기 싫다면 나는 정말 돈을 딱
피드에만 집중할 거야.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 비용은 여기서 이제 위에서 타겟 네. 설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이제 설정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 모든 사람별 모든 연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서 아, 뭐 대한민국 있는 사람 네. 연령대는 뭐 40세 미만 성별은 여성 이거는 관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타겟팅이 아까보다 이제 줄어서 나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광고를 볼 확률 네. 보고 클릭할 확률 클릭하고 구매를 할 확률을 대략 계산해서 이 광고에 얼마를 들이면 얼마의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것까지 하시면 되게 이제 마스터를 하신 거죠. 업체 없이도 되겠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네. 이걸 꾸준히 관리하기가 아, 어려워요. 그래서 관리가. 네,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하시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알겠다 그러면 꾸준히 관리해 주실 업체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직원 쓰셔도 되고 네. 네. 캠페인 했고 지금 광고 세트 만들었잖아요. 네. 그 다음이 광고예요. 네. 캠페인은 그냥 큰 목표를 정하는 곳 그다음 광고 세트는 어디에 얼마를 누구에게 보여줄 거냐를 정하는 곳 그다음에 광고는 어떤 게시물을 할 거냐를 정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뭐 문구 쓰실 거 쓰시고 네. 이제 이 광고를 누르면 랜딩될 링크도 쓰실 수 있고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 올려도 되고요. 인스타에서 등록했던 상품 네, 블로그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상품 블로그도 할 수 있고 이 상품이 어디로 연결됐으면 좋겠어까지도 하시고 이제 정리하고 게시하시면 이제 광고가 만들어져서 이것도 검토하는 시간을 거쳐서 아, 대표님 제가 자사몰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짚어주셔서 페이지도 만들고 뭐 SNS 광고에 유료 광고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정말 너무 아쉽고 사실 바빠서 잘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쭉 회차별로 진행을 해서 저는 대표님 자주 뵈서 좋았어요. 네, 저도 더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고 사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아 너무 잘해주셨고 제가 못 따라가서 그게 죄송했는데 아 이거 끝나더라도 제가 전화로 계속 귀찮게 네.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귀찮아요.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사실 대표님과도 더 많은 다양한 콘텐츠들 또 계속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저희가 또 좋은 기획이 생기면 다시 한번 같이 찾아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